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간의 특징을 설명하는 여러 단어 중에 하나는 이 갈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스칼이 쓴 팡세에 보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런 유명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갈대라고 하는 곳을 통해 인간은 자연적인 면에서는 연약한 존재이나 생각하는 면에 있어서는 고귀하고 위대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실존의 한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갈대로 비유되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연약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 뭐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갈대란 무엇입니까? 뿌리가 있고 수분만 잘 공급되면 가늘고 길게 그 이파리가 잘 자라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갈대에는 식물학적으로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이죠.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가늘고 길게 잘 올라가기는 하나, 약하여 잘 부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갈대의 특징은 여러분 무엇이 있겠습니까? 쉽게 흔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산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래서 방황하는 인간의 연약한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갈대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인간은 약하여 잘 부러질 수 있구나. 그리고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 이리저리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를 이 대표적으로 갈대라고 하는 단어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세례 요한도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사명이 얼마나 투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세례 요한의 특징과는 사뭇 이례적인 다소 연약해 보이는 모습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었던 2절과 3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이 세례 요한이 환경이 머무는 환경이 달라졌음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 광야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옥, 감옥에 갇혀 있구나. 아, 장소의 변화가 있구나 알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가 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어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속에서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함을 느낄 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심지가 굳은 것이 아니라 무언가 흔들리고 있구나. 세례 요한의 마음도 무언가 흔들리고 있는 연약한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반응이 나오게 되었을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의 변화를 그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성장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의식주의 특징이 무엇이 있습니까? 광야에 살면서 낙타 털옷을 입고 또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우리로 치면 토종 자연인으로 살아왔음을 보게 됩니다. 광야가 얼마나 넓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이슬을 먹고 메뚜기와 석청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가 누렸던 최고의 가치는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유가 그로하여금 무엇을 집중하게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명상하는 그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좁고 좁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변화 속에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을 흔들고 있구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세례 요한은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가? 여러분, 그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리는 분봉왕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복 동생이긴 하지만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는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분봉왕이면 어쨌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니까 그 누가 그런 권력자의 불법에 대해서 항의하고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겁니다. 책망하게 되자 그 결과 세례 요한이 어디에 갇혔다고요?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감옥의 형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영화나 TV 속에 나오는 그런 교도소의 모습이 아니라 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십니다. 우물과 같은 깊은 땅속 밑으로 독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햇볕이 그 우물 위 같은 감옥 위를 지날 때만 빛이 들어오고 이내 빛이 들어오지 않는 좁은 감옥에서 세례 요한이 생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불법을 저지른 헤롯 안티파스의 불법을 책망한 죄밖에 없는데 자신에게 돌아온 것은 이렇게 좁은 어두운 감옥에서의 생활이라고 하는가? 라고 하는 심리적인 위축이 그 세례 요한의 마음을 흔들었던 것 같아요. 이 성지순례의 코스 가운데 세례 요한이 갇혔던 감옥을 둘러보는 코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곳을 갔다 온 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는 그 감옥으로 실제로 들어가 보면 이 사람들이 그 감옥의 벽을 손가락으로 긁은 이런 자국이 선명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세례 요한의 자국이냐 뭐 그런 것을 의미한다기보다 보통 사람도 이런 감옥에 갇히게 되면 답답하게 되고 미칠 지경일 때 나오는 그 표현이 그 벽을 긁으면서 빨리 이 감옥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세례 요한을 두둔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하며 살아간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칭찬하거든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 엘리야가 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것도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에는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의 마음의 상태, 신앙의 상태가 과거에 그 자신이 가셨던 상태와 동일하냐?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불의를 지적한 탓으로 감옥에 갇힌 시간이 점점점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인이지만 고난을 깊이 당하면서 느끼는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세례 요한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실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들었던 의구심의 공통점 하나가 무엇인가? 의인은 왜 고난을 당하는가? 라고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공의의 입장에서 선지자 노릇을 하다 보면은 의인도 고난을 당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지 않았는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세례를 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는데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왜 나의 감옥의 문은 열리지 않는가? 왜 메시아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무 말씀하지 않는가? 왜 메시아는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내가 알고 믿고 있었던 그 예수가 정말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세례 요한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가? 여러분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세례 요한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대답에 가장 간단한 대답은 예스 혹은 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대답도 아니고 세례 요한이 기다리는 대답이 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맹인이 보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라고 하는 것이 감옥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세례 요한과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가, 그 연관을 찾지 못할 때, 다시 말해서 감옥의 문이 열리지 않아 자신의 고통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을 때, 더 나아가 불의를 지적한 죄로 인해서 나의 마지막은 목베임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라고 하는 질문의 답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깨끗이 하고 소경이 보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판국인데 그런 맥락에서 의인이 고난받는 이 감옥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낸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예수님의 판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을 가리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단 세례 요한만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까? 세례 요한은 성령 충만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에 불타오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상황과 환경의 변화 속에서 흔들리는 마음의 소유자라면 우리는 얼마나 크고 작은 고난의 바람 속에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이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고난의 종류는 다 다를지라도 크고 작은 고난이 우리를 향해 찾아옵니다. 잠깐 겪는 고난이라면, 고통이라면 우리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고난이 지속이 되고 그 지속되는 고난 속에 느끼는 고통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때 우리도 너무나 쉽게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중한병이 발병했을지라도 처음에는 굳은 의지로 이겨나아갈 수 있습니다. 가족도 지인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응원하겠노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 속에 위로를 받을 수 있죠. 위로를 받으며 치료받으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수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호전되거나 회복될 기미가 없을 때 그 환우를 향해 우리가 무엇이라고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위로할 말조차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그 환우가 그 병상에 앉아 무엇이라고 질문하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 맞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안 계신 것 같아요. 이런 질문과 이런 항변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점차 마음이 흔들리며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도 있을 수 있고 프로젝트도 있을 수 있고 새로운 계약을 위해서 준비하며 희망차게 나아갈 때 기대에 따른 희망에 부푼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동일하게 응원하고 지지해 줄 때 그것을 힘입어서 나아갑니다. 한두 번 넘어질 수 있죠. 한두 번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 입찰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 없이 어떻게 귀한 일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어 생각하며 애써 마음을 다잡아 보지만 그것이 세 번이 되고 네 번이 되고 수십 번 넘어져 실패하는 일들이 나에게 다가오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그 한계치를 넘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준비하며 살아왔던 세례 요한의 마음도 흔들렸던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도 자기 중심적 사고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고 맹인이 보게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말씀의 성취로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다양한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금 예수님이 성취한 것을 보게 하고 듣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세례 요한의 마음으로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중심으로만 메시아인가 아닌가, 구원자인가 아닌가라고 접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3년 새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지나가면서 크고 작은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우리도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늪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의 문제의 중심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할 때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며 매일매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대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향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현실, 나의 문제와 그 고통을 바라보는 신앙의 순서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문제를 먼저 붙들고 그것만을 중심으로 나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볼 때 도대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어보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수신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향해 주시는 그때 세례 요한과 우리에게 주는 공통적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여기는 과정 가운데 실족하여 넘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족하다의 헬라어는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원어인데요. 의미가 무엇이냐?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를 믿었는데 그 예수를 믿는 나의 신앙생활이 나의 삶의 걸림돌이 되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가 아니야, 나의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의 구원자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어떤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 여러분의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입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당장 가시적인 나의 문제를 척결해 주고 내가 받고 있는 고난과 고통에서 건져내는 메시아, 그 구원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좁은 메시아 사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게 되고 수많은 의심과 의구심으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넘어지고 실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맹인이 눈을 뜨게 되고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보게 하셨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구약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함으로 나아가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디서 이런 신앙적 회의에 대한 해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삶의 자리에 해결해 주시는 그런 역사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걸 계시한다고 하거든요. 드러내어 주시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준비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앞으로 우리의 선한 인도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우리의 고난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삶의 자리에 찾아온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어디에 우리의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까? 고난의 선한 결과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선한 결과에만 관심이 있고 그 선한 결과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그 결과에 관심이 있다기보단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과정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겪는 그 과정 속에, 주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디딤돌로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연속적인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지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두터워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들이 그 고난을 겪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루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무언가 결심하고 결단해 보아도 3일이 지나서 가시적인 효과가 없으면 이내 포기하고 많은 연약한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3년 새해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불과 몇 주가 지나지 않는데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한 응답이 없어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 같은데 나의 상황과 환경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낙심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몰라서 흔들거리거나 체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흔들리는 대로, 흔들리는 생각과 마음대로 행동해야지 라고 하는 그 유혹 속에서 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붙잡고 오늘 하루를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26장 3절 말씀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이 견고한 자에게 평강, 평안을 주신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의 특징이 주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을 신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붙잡아 줍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변화되지 않을지라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2023년 올 한 해가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키워가면서 흔들림 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나아가 고난의 끝자락에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맛보아 누리는 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바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시다. 내 뜻, 내 계획, 내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훈에 힘입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성품의 소유자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큰 병으로 마음 아파하며 치료받는 우리 환우들과 우리 환아들을 위해서도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셔서 그 병상에서 온전히 회복되어 치유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 크고 작은 고통의 문제로 아파하고 신음하는 연약한 지체 가운데도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 더하여 주셔서 주님 손 붙잡고 삶의 자리에서도 승리하는 한 해, 승리하는 싱가포르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기억하며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3년 복음의 사랑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자리에서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과 아버지 하나님 일행들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상황과 환경의 유물리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지만 나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고통만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원하시는 그분임을 향한 믿음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없게 하여 주시고 두터운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2023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며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기도해도 하나님의 선한 응답이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된 고난과 그 고통에 고난에 따른 고통으로 우리의 심신이 연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흔들리는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함으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발견함으로 나아가 고난의 과정을 통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두터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사랑의 성품으로, 섬기는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끝자락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도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누리며 나아가 승리함으로 나아가 2023년 연말에는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